안녕하세요, 용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예초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거.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갑자기 뜬금없이 케이블 타이가 왜 나오느냐? 이 예초기 플렉시블 와이어, 요 부분에 케이블 타이를 다 하나씩 묶어놔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예초기가 엔진이 있고, 이제 시동을 걸면 이제 나를 돌려주잖아요. 이제 동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요 동력 케이블이 이렇게 요렇게 있어요. 이 동력 케이블 옆에 뭐가 있느냐? 동력 케이블 옆에 요거 있죠. 여기에는 온오프 스위치에 연결된 전선 두 가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악셀에타, 악셀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치렁치렁 거리잖아요. 치렁치렁 거려서 이 예초기 기계 제품을, 신품을 사시게 되면은 케이블 타이가 두 개가 들어와요. 뭐 지금 그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요런 케이블 타이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 원래 그 케이블 타이를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은, 요렇게 헐겁게 묶어야 돼요. 헐겁게. 헐겁게 묶어서 이두 개가 움직임에 서로 간섭이 없어야 돼요. 근데 헐겁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케이블 타이를 두 개를 줬는데 여기 하나 헐겁게 묶었어. 결국에는 한 군데로 뭉쳐요. 그럼 여기가 덜렁덜렁 거리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꽉 조여 놓는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고 지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꽉 조여 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예초기를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등에다 짊어지고 딱 고정된 자세로 이렇게 제초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날 이렇게 작업대도 이렇게 막 흔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 저기 동력 튜브가 고무로 된 이유가 그거예요. 얘가 고무로 된 이유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고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고무 튜브예요. 그러면 얘는 계속 움직여. 그러면은 이거 케이블 타이로 이 악셀 케이블을 이렇게 꽉 묶어 놓으면 어떻게 돼? 작업대를 움직일 때마다 악셀 케이블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당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제 속도를 낮춰놨어. 왕! 하고 작업을 하다가 속도를 훅 낮춰놨어요. 근데 대만 움직였는데 왕! 하고 날이 갑자기 돈단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동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위험하겠죠. 위험하죠. 예초기 날은 뭐 여러 가지 날 종류가 있지만은 그래도 철판날 같은 걸 쓰신다면 위험해요. 갑자기 땅에 훅 하고 찍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멩이가 튀기도 하고. 이게 그게 원인이에요. 내 맘대로 작동이 안 돼. 나는 그냥 제초 작업만 할 뿐인데 갑자기 지멋대로 왕 하고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이거 이렇게 꽉 조여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이건 잘라버리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일반 케이블 타이 4개만 있으시면 돼요. 4개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묶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일단 튜브만 먼저 케이블 타이 하나 꽉좀 매진 마세요, 아직. 그리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케이블 타이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엮어요. 여기다가 이 잠시만 이렇게 엮어서 요걸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서 요거를 너무 꽉 조이지 말고 그냥 고정만 되게끔 묶어주시고, 얘도 구멍이 너무 크면은 조금 안 이쁘잖아요. 보기가 깔끔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그 정도 크기로, 적당한 크기로만 조여주시고.
자, 케이블 타이 4개로 요렇게 엮어주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엮어주면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어차피 요, 저기 동력 케이블하고 요 악셀 케이블하고는 따로 움직여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서로가 독립이 돼야 돼요. 독립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막 치렁치렁 거리니까 불편해서 작업할 때 자꾸 거슬리고 불편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꽉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묶여져 있으면 움직이면서 얘가 움직이면서 얘도 같이 당겨지는 거야. 그러면 위험해요.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고는 한순간이에요. 사고는 아차하는 한순간이에요. 방심하는 한순간. 사고가 아이 뭐 이까짓 거 갖고 사고가 일어나겠어?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냥 쉽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4개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요렇게만 해주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 따로 놀아야 돼요. 그래야 저 악셀 스위치를 당길 때마다 얘가 작동을 하는 거지. 얘를 이렇게 꽉 묶어 놓으면 악셀 케이블하고는 다르게 내가 이 작업 배만 움직여도 악셀이 당겨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 요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 납니다. 동력 튜브하고 악셀 케이블하고 이거를 붙여 놓으면은 얘가 움직이면서 이제 같이 딸려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케이블 타이 4개로 그냥 따로 움직이게 해 놓으면은 얘가 움직여도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가겠지만 악셀 케이블이 같이 당겨질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가 같이 들어있는데, 제품에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딱 붙여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여야죠. 독립적으로. 딱 붙여놓으면 같이 움직이겠죠. 자, 요거 꼭 지금 갖고 계신 예초기, 창고 가가지고 예초기 보고 이거 확인해 보세요. 꽉 묶여 있으면 지금 제가 한 대로 따라서 바꿔놓으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그래요. 속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왜 왔다 갔다 하겠어? 이거를 꽉 묶어놨으니까 이거 작업 배만 이렇게 움직여도 속도가 웅웅웅웅 하고 왔다 갔다 하겠지. 그렇잖아요. 자,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생각날 때마다 제가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면 모르는 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요 예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철이 시작돼서 이제 슬슬 쓸 때가 됐는데 항상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눈, 얼굴 보호하는 보호면이 없으시면 하다못해 눈이라도 보호하게 보호 안경이라도 꼭 쓰고 하세요. 작업은 안전하게 하시고, 기계는 애지중지, 고장나지 않게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